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스피드 그레이드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이고요. 스피드 그레이드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버전은요. 스피드 그레이드 CC 2014 버전입니다. 그래서 버전으로 넘버링을 따지면요. 버전 8.1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스피드 그레이드는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듯이 저는 다빈치 리졸브 유저였고요. 그리고 간간이 어시뮬레이트 스크래치를 이렇게 좀 사용하면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짜고 있었는데요. 어떤 특정한 기회가 있어서 스크래치가 아니라 스피드 그레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피드 그레이드를 한번 이렇게 쭉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스피드 그레이드만의 또 장점이 있고 또 그리고 이 툴도 간략하게 사용하기에는 전혀 일반인들이 간략하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게 스피드 그레이드가 어도브 스피드 그레이드 CC 2014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스피드 그레이드는요, 버전 6.0이 되어서야 어도비 그 CS 계열에 합류를 했고요. 그 전에는 이리다스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알고 지내는 감독님께서 이렇게 이리다스의 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이리다스 사에 소개해준 게 사실 이리다스 홈페이지에 가니까 연영으로 좀 나와져 있는 거 그대로 좀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팁을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리다스가 2000년도에 이렇게 독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 규모가 10명도 안 되는 굉장히 소규모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벤처 회사 같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초에는 프레임 사이클러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프레임 사이클러가 뭐냐면요. 지금 뭐 일반적으로 곰플레이어나 뭐 다음 미디어 파플레이어 같은 거 하시면은 그 동영상 파일들을 이렇게 쉽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CG나 이렇게 컬러 DI 쪽에서는요, 시퀀스라는 포맷을 많이 씁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림 한장한장한장한 장이 이렇게 한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 프레임을 묶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립북이 되는데 그런 걸 보고 시퀀스라고 하는데 그 시퀀스를 플레이하는 플레이 소프트웨어로 프레임 사이클러라는 걸 2000년대에 개발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1년도에 프레임 사이클러 스튜디오 에디션을 개발했죠. 그리고 나서 2005년도 돼서야 스피드 그레이드 DI라고 하는 최초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는데 이때부터가 GPU 베이스의 이렇게 피니시 솔루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자 리얼타임 로우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2009년도, 2011년도 이렇게 했는데 2011년도에 루메트리라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덕션 컨셉을 개발했는데 이때 2011년도에요. 2011년도에 어도비에서 이 이리다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CS6 버전부터 스피드 그레이드가 어도비의 그 크리에이티브 컬렉션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스피드 그레이드의 과거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원형이 남아있기도 하는데요. 많이 좀 변형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스피드 그레이드 2014의 특징은요. 일단은 스피드 그레이드는 컬러 코렉션을 위해 전문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 이렇게 스탠드 얼론 어플리케이션 들어있는데 사실 이게 스피드 그레이드를 사용을 하다 보면요. 이게 스탠드 얼론이라는 개념보다는 프리미어에 종속되어져 있는 그 컬러 그레이딩을 위한 전문적인 툴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맞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최초에는 스피드 그레이드가 스탠드 얼론이 맞았는데 점점 기능의 발전을 하면서 프리미어하고 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프리미어에 종속되어져 있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게 CC가 2014로 업데이트 되면서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은 디렉트 링크라고 해서 프리미어 프로하고 스피드 그레이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간의 호환성의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디렉트 링크는 어떤 거냐면 스피드 그레이드에서 프리미어 프로의 프로젝트 열수 있고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스피드 그레이드 프로젝트 열어가지고 똑같은 편집점 안에서 그것들을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서로서로 링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카메라 포맷들을 D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카메라 포맷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작업하는 것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프로레스라든가 64비트 프로레스라든가 뭐 블랙 매직 시네마 DNG 그리고 레드 드래곤 뭐 이렇게 소니 노우 이런 것들이 요새 새로운 포맷들도 각광받으면서 새롭게 사용이 되고 지고 있는데, 이게 스피드 그레이드에서는 네이티브로 불러오면요 얘네들을 가져오지 못해요. 좀 약간 이슈가 좀 황당한 이슈인데, 근데 웃긴 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 파일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스피드 그레이드로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넘기잖아요? 그럼 그 걔네들을 가지고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소프트웨어가 스탠드 얼론 어플리케이션인 거는 분명한데요. 그렇게 개발이 되어져 있고. 근데 스피드 그레이드라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프리미어와 같이 쓰면은 그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좀 편하게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편집도, 스피드 그레이드 자체가 편집 기능이 굉장히 좀 약하거든요. 편집 기능이 약한데 그게 프리미어가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프리미어에 컬러 코렉션의 기능들을 스피드 그레이드가 많이 보완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발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VFX 계열 하시던 분은요, 그 애프터이펙트하고 모카하고의 관계보다도 더 쫀득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014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요, 그 하나의 여기 보시면 이게 레이어예요. 레이어인데 레이어를 공유하는 기능이 생겼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게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공유하는 기능이 생겼고, 그리고 타임라인 트랙으로 레이어 트랙을 올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레이어 트랙을 안 올리더라도 여러 개의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된 거냐면요, 기능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디렉트 링크를 위해서 프리미어 프로하고 스피드 그레이드 호환성을 위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 클립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스피드 프리미어에서 마스크 클립 이펙트 적용되는 것도 스피드 그레이드 적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발전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써여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읽으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신 버전, 그러니까 2014년 10월에 나온 게8.1 버전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게 8.1 버전인데, CC2014.1인 거죠. 8.1이. 8.1 버전에 돼서야 블랙매직 비디오 카드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블랙매직 비디오 카드가 있으신 분은 8.1 버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AJA나 메트록스 비디오 카드만, 비디오 인아웃 보드만 지원한다는 게 약간 특이점이고요. 컨트롤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탄젠트 계열들만 좀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계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옆에 있는 글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피드 그레이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온셋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니어셋, 그레이딩 룸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리얼타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었는데, 과거에 좀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너나 할거 없이 GPU 베이스의 리얼타임 퍼포먼스들이, 이 경쟁 상대의 다빈치 졸브라든가 스크래치 같은 경우들 리얼타임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스피드 그레이드만 따지면은, 스피드 그레이드하고 다른 툴을 1대1로 딱 묶으면은 리얼타임 퍼포먼스, 스피드 그레이드도 DPX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좋긴 한데 서로서로 뭐 비등비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약간 좀 떨어지는 경향도 약간 있습니다. 근데 뭐 각각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많이 또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프라이머리 컨트롤 해가지고 프라이머리 컨트롤을 이렇게 사용할 때 굉장히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뭐각 소프트웨어마다 특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 세컨더리 커렉션, 그리고 크래스 플랫폼에서 맥킨토시하고 맥OS 10하고 그리고 PC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뭐 맥하고 PC하고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특이점은 리눅스 계열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눅스 계열은 안 된다는 거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피드 그레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펙트, 그 컬러 그레이드 효과를 레이어 베이스로 놓은다는 게 이펙트 가장 좀 중요한 효과예요. 그래서 레이어 계열로 되어져 있는 게 어시뮬레이트 스크래치가 레이어 계열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 그레이드가 레이어 계열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빈치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지, 그렇게 노드 베이스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레이드 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레드 로우하고요, 알렉사의 아리 로우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디렉트 링크를 통해서 많은 로우 파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룩업이 안에 들어있어서요, 시네온 룩업, 뭐 로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왔을 때 여러 가지 룩업을 쓰실 수 있고요, 32비트 플러치 포인트로 이렇게 프로세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요즘에 나오는 모든 프로파일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32비트를 지원하니까 예전에 당연한 거죠. 그리고 5번이 약간 좀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룩이라는 파일로 그레이드 자체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 룩이라는 파일이요, 어도비에 있는 여러 가지 CC에 있는 소프트웨어들하고 같이 호환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룩을 포토샵에 쓸수 있고, 포토샵에서 만든 룩을 여기서도 쓸수 있고요, 프리미어에서 쓸수 있고, 애프터이펙트에도 쓸수 있고, 그래가지고 컬러 호환성에 있어서는 어도비 계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메트리 이펙트를 해가지고 프리미어 프로 안에요. 프리미어 프로 안에 스피드 그레이드의 전체적인 기능이 루메트리 이펙트 필터 안에 그 파일로 딱 넣어주면요, 그 파일이 그 프리미어 프로 안에 스피드 그레이드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피드 그레이드 자체가 스탠드 얼론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루메트리 이펙트라는 건데, 이것들이 어도비 계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라면 잘 모르겠는데요, 프리미어를 사용하시고 있는 유저분들한테는 스피드 그레이드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양은요, 사양은 그 윈도우즈 계열하고 맥OS 10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뭐 4기가 이상의 램이라고 그랬는데, 램은 일단 16기가바이트 이상 램을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440x900 정도면 된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듀얼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려요. 왜냐면 한쪽에서는 모니터 전체 화면을 보는 게 확실하게 그 컨트롤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퀵타임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GPU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도비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머큐리라든가 쿠다를 권장하는 GPU 베이스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IO 같은 비디오 인아웃 카드는 AJA, 메트록스, 블랙PC IO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8.1 버전, 그러니까 CC 2014.1 버전에서는 블랙매직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스피드 그레이드에 대한 기본 개요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스피드 그레이드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